스피커 조심해요. 네. 마이크가 차가워요. 아니, 마이크가 바람이 너무 불어. 안녕 버디, 오래 기다렸지. 너무 추웠겠다. 너무 춥겠다. 그럼 우리 인사를 해볼까요? 자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입니다. 잠깐, 근데 뭐 없나요? 휴지라도? 마이크 너무 차가운데? 버디 얼마나 기다렸지? 진짜 버디 너무 추웠겠어. 시간 반에 밖에 있었다고요? 어떡해요. 대단하다. 아니 바람이다. 산업할 수 있을까 이 머리로? 잠깐만. 바닥에 앉아있으면 너무 춥겠다. 차갑죠? 버디 앙코랑 먼지 보여요? 너무 예쁘죠? 앙코도 패딩 입었어. 앙코 인사해. 아 그렇대요. 먼지도 인사해. 춥죠 여러분?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진짜 기막이라도 하고 있지. 근데 오늘 막 어디든 사진 찍었는데 우리 사진 하나도 없고 다 안고 먼지 프리뷰 이렇게 연락을 하네요. 근데 오늘 그 팬미팅 자체가 안고 먼지 팬미팅이기 때문에 안고 네. 먼지 마음껏 보시길 바랍니다. 저희보다는 그런 쪽으로 찍어주세요. 네 여러분 우리 진짜 오늘하고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. 우선 3주 동안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힘이 나서 고마웠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1위를 했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그랜드 슬램. 네. 일주일 동안 너무 덕분에 행복했고 버디는 1위 가수 팬이니까 네, 그래서 우리가 공약했던 것 중에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. 인기가요 샌드위치 받는 거 알고 있어요? 네. 원조 받았어? 아, 진짜? 아, 저게 원조야. 맞어. 저희 것도 있어요? 저희 거 없어요? 아 있어요.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먼지 좀 내려줘. 추울까 얘가? 먼지가 달려서 딴 데 가면 어떡해요? 한번 내려놔 보고 싶긴 한데 도망은 안 가. 엄마 바라기거든. 근데 안고 도망가.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옛날보다 양배추가 좀 더 아삭해졌어요. 누구세요? 당근 싫어하는 사람. 저 싫어하는데 당근도 몇 개 들어있어요. 싫어해요. 당근 들어있어요? 당근도 몇 개 들어있는데 아니요 당근 없어요. 있어요. 근데 티가 안 나요. 진짜요. 언니 당근 없어요. 당근 없어요. 당근 완전 있어요. 완전 양배추입니다. 내가 당근 다 썼어요. 그거는 과거예요. 과거 요리하시다가 너 정말 맞아. 하시네. 그건 과거의 당근 넣었어. 왜 스피커가 안녕하세요. 아 몸이 안 되죠. 아 근데 그렇죠. 죄송합니다. 너무 춥다. 그쵸. 견딜 수 있어? 우리 버디들과 함께 하면 견딜 수 있어. 렌즈가 너무 길어. 근데 버디들 오늘 몇 명 왔어요? 와 여자친구 많이 발전했다. 옛날에는 막 100명 모집 했는데 300명 모집하네? 와. 뭐냐 이 멤버 그대로 선옥도 가는 거예요?
여러분 추운 데서 먹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먹어야 샌드위치 알겠죠? 맞아 추운 데서 먹으면 아 저거 추운 데서 먹어도 맛있긴 해. 아 그렇긴 한데 이래서 먹는 거 좋아해. 모르겠어요 버디. 근데 우리 아직 야외에서 해야 무대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. 뭔가 이 바깥 환경에서 해야에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요. 저기 너무 좋아. 저기 버디 떠내려 갔어. 이 울림은 마치 그 약간 동네에서 그 체육대회 할 때 그 줄다리기 할 때 나는 소리 있죠? 그거에 정확히 4배였어. 진짜 최고다. 아마 여기 지금 체육, 여기 아파트 사신 분들이 아주 놀라실 거예요. 우리 버디들이 해야 하는 순간 해가 반짝인 거 봤어요? 나 봤는데? 아, 못 봤구나. 나만 봤나보다. 여러분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예전보다 발전해서 확성기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들고 그러니까. 무슨 마이크를 말을 하겠어요. 너무 좋다. 버디들 말 잘 들리죠?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뒤에 분들도 들려요? 네. 오케이. 어? 같이 놀으래요. 놀자. 여러분들 설마 여자친구 것도 있죠? 있대요 있대요. 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진짜 귀엽죠? 아 지금 약간 졸려해 지금. 그래 지금 안고 졸려. 약간 안고 공개적인 자리에 나올 때 좀 졸려. 맞아. 사람들 많으면 아직 졸려져. 프로의 자세가 안 됐어요 안고가.
아, 버디 그거 봤어요? 저희 버디 덕분에 그 버스쇼에서 1등 했었잖아요. 아! 그거가 그 뉴욕 뭐지? 타임스퀘어? 근데 그거 너무 합성이죠? 합성 같지 않아요? 진짜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약간 믿기지 않는 것도 있고 정말 약간 합성 같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버스쇼에서 혹시 1위 하게 되면 어? 다음 주에 저 미국 갈라고요. 오, 실제로 보러 가야 될 것 같아. 아, 인증샷 찍고 막 그래야지. 먼지 안고 이제 이런 거 안고서 해드릴게요. 차에 보낼게요.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먼지야 안녕해 이모 삼촌들. 안 자르는 김밥 아직 안 잘랐네요 길어요
여러분 무슨 김밥 좋아해요? 오, 나도 참치김밥. 새우김밥. 참치김밥. 근데 전 오늘 새우튀김 김밥 먹었어요. 여러분 가끔 약간 TMI이긴 한데 그 김밥 헤븐 있잖아요. 그 거기서 그 멸치 김밥에 고추를 청양고추 추가해서 먹으면 500원 추가밖에 안 하는데 맛이 딱 달라지고 김밥의 질이 달라져요. 한번 해보세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. 뭐야? 누가 나한테 너무 유나 레시피? 아니 제 레시피 이거 고기 아주머니 레시피. 아 뭐야? 보이스 밀고 있는 고추 추가. 여러분 귀 아프지 않아요? 춥겠지. 아 죄송해요. 근데 제가 입어도 추운데. 여러분 너무 춥잖아요. 한 감각이 조금 무뎌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코를 한 번씩 닦아봐요. 왜냐면 콧물 난 걸 모를 수 있어. 아니 내가 여러분 콧물을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를 수 있거든? 아, 나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리고 코 이렇게 닦고 나서 패딩이 닦지 말고 거기 하얗게 됐다. 아니 조심하라고. 해봤나 봐요.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우리 와, 진짜. 우리 진짜 버디랑 친한 거 보다 이제. 그러니까. 우리 두려울 게 없나 봐. 버디도 아, 나 진짜 생각 진짜 생각해 주지 않으면 이런 말도 못하지. 버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너무 갑자기여서 미안한데 이 카메라를 합치면 얼마일까요? 다 비싸 보여요. 억대요? 와 제발 나 주라. 하나씩 내놔. 나 저거 건물 하나 사자. 너무 비싸 아니야? 너무. 진짜? 그럼 나한테 버려주라. 아니 거기도 버려줄 수 있는데 비싼 거라며요. 맞아, 아니 내, 여기도 너무 비싼데 저 뒤에 건설돼 있는 그 카메라들이 장난 아니야 보여. 마이크도 막 달려 있고. 와 진짜. 이게 진짜 저 덕질은 짱이에요. 근데 렌탈일 수도 있어. 렌탈일 수도 있어. 존나 웃겨. 와 예리하다. 근데 렌탈이 왜 별로 없네? 생각도 많을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어? 렌즈 렌탈. 존나 웃겨. 아 알겠어. 근데 요즘 핸드폰이 더 잘 나오잖아. 옛날보다. 맞아 카메라 못 따라가. 아 근데 너무 모범 보이는 것도 싫어. 그 핸드폰이 발전하는 만큼 카메라도 발전했겠죠. 핸드폰이 왜? 발전하는 만큼 이제 얼굴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저런 모범.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발전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. 이 핸드폰 카메라로 뮤직비디오 또 찍으면 제작비가 얼마나 절감이 될까? 어 진짜. 아 저 오히려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더. 아니 버디한테 카메라 빌려서. 뮤직비디오 찍자. 버디가 우리 뮤직비디오 찍어서 어떻게 됐지? 아 근데 나 아니 근데 나 그 생각 한 적 있는 게 버디가 그 자켓 사진 찍어주면 진짜 예쁘게 나오겠다. 아 레아. 맞아. 진짜 나중에 한번 해보자 이벤트로. 좋아요. 좋다. 이번에 그게 과연 이벤트일까요? 버디가. 근데 그게 이벤트일까? 우리가 이득. 우리가 이득. 우리가 이득. 우리 이상 거 왜 우리가 이득? 일단 드려요. 진짜 사랑. 맞아요. 대신에 사랑해 그쪽으로 다 나와서 진짜 사랑하고 예뻐하는 사람을 찍어야 잘 나온다고 하잖아. 그 사람이 예쁜 부분을 알아서. 맞아. 어 근데 그거 진짜 맞아. 예쁜 맞아. 부분을 알아서. 그래서 진짜 친한 거나 서로 좋아하는 사이끼리 이렇게 찍어서 예쁘게 나온다고. 근데 약간 버디랑 하는 거 위험할 수 있어요. 다 예뻐 보여가지고 아,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다 예쁜 거야. 그래서 안 될 수 있어요. 저희 아빠는 그렇게 믿어버렸어. 여러분 얘기를 듣고 지키시는 게 아니라 제 추운도 오래서 귀 안쪽이 너무 아파서 귀 좀 막고 있을게요. 여러분 얘기를 듣기 쉬운 게 아니에요. 다 듣고 있어요? 그 저희 엄마는 그 자켓 사진 중에 저 얼굴 좀 이렇게 클로즈업 된 거 있잖아요. 그걸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프리필 사진을 해둔 거예요. 그래서 엄마 나 좀 너무 부담스러워 이랬더니 너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왔어. 그렇게 왔어요. 제가 맨날 단체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은 엄마 꼭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해서 맞아, 얼굴 한 명씩 이렇게 맞아. 보고 지나가고 막. 근데 우리도 그러지 뭐.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업 해야되잖아요 바로. 아, 저희 가야 할 시간이래요. 너무 아쉽다. 또 오래 기다렸는데. 그치만 오늘 말고 우리 팬미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. 팬미팅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? 팬미팅 너무 기대된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스포 안 돼. 안 돼.
있어. 스폰 여자들도 포 안 돼. 여러분 혹시 그리고 스폰 아 너무 쓸데없는 얘기라서. 아니 아 사실 그거 있는데 어제 마지막 회 본 사람 있나요? 아 노동이야 마지막. 야 언니 그거 하죠. 말하지 말자. 얘기 나중에 얘기해. 나중에 얘기해. 나중에 안 돼. 조용히 해. 조용히 진짜 이기적이야. 조용히 진짜 이기적이에요. 저도 맞았어. 조용히 해. 야 유기적아 유기적. 나 몰아볼 거야. 조용히 해. 또 유기적 하고 있어. 저 유기적 하고 있어가지고. 아니야 신기하다. 아 이제 아 기다려봐. 우리 인사할까요? 안녕 이렇게 해줘. 아, 너무 아, 손들 너무 춥겠다. 아니야, 이렇게 좀 넣어요, 이렇게. 손을 빨리. 너무 춥겠다. 하얗게 질렸어. 한 바퀴 돌아갈까요? 네. 퇴장할게요. 안녕, 안녕. 한 바퀴 돌아서 퇴장. 왜 그러는 거야?